후지필름 XE2는 이전 모델인 XE1의 후속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외형은 XE1과 유사한데 후면부의 LCD가 기존 2.00 46만 화소에서 3.00 104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LCD가 커짐에 따라서 후면부 버튼의 위치는 살짝 이동했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XE1과 같은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미지 센서와 프로세서가 EXR 프로세서 2, 그리고 엑스트랜스 시머스 2를 사용해서 이전 모델인 XE1과는 좀 다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XE2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E1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센서와 프로세서가 바뀌면서 위상차 AF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MF 조작 시에 MF 어시스트 기능으로 디지털 분할 이미지, 초점 피크 하이라이트 기능 등을 사용해서 수동 조작 시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렌즈의 초점링, 포커스링을 이용해서 조작하고 조리개는 렌즈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그리고 바디에서는 셔터 스피드와 노출 보정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어서 노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셔터 그대로 되어 있고 펑션 버튼과 기타 버튼들을 펑션 1, 2, AF, A 버튼 등을 사용자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갈 수 있고 Q 버튼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을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카메라의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등에는 연사 모드 외에도 다중 노출, 모션 파노라마, 아트 필터 등이 있고 동영상 모드 등도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AE와 AF 버튼은 많이 쓰는 것들을 할당해 놓으면 됩니다. 사진을 보다가 와이파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와이파이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CD가 화소도 높아지고 크기도 커진 만큼 LCD를 이용한 촬영 시 보다 쾌적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전자식 뷰파인더도 236만 화소를 지원하는데 반응 속도가 더 빨라져서 야외에서 촬영 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요 버튼들은 이 오른손에서 대부분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왼쪽 메뉴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립감은 성인 남성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수준인데 이렇게 추가 그립을 장착하게 되면 좀 더 우수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